어머니는 괜찮으세요?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컸던 모양이다. 어머니 식사도 못 하시는데 이거라도 드시고 주무시게 하세요. 그래. 네가 엄마가 되더니 마음 씀씀이가 많이 달라졌구나. 이렇게 배려도 할줄 알고. 다녀왔습니다. 엄마 어디 아프셔? 어머니, 봉선화 때문에 충격받으셨어. 뭐? 아이고, 그 배달복 영장이 제자를 잘못 들으셨더구나.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세요, 원? 제자를 잘못 들이다뇨? 봉선화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래. 그 봉선화란 여자가 네 엄마한테 일부러 접근했대잖냐. 대국제고 싸먼 줄 알고, 고의로. 그럴 리가요. 제가 아는 봉선화 씨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. 뭐야? 오빠, 뭔가 잘못하신 거라고요. 어떻게 된 거니, 재경아? 잘못한 거 아니야. 그 여자가 일부러 접근한 거라고. 그러니까 봉선화 씨가 어떻게 일부러 접근을 한 건지 말해보라고. 그게 알아본 거 어떻게 됐어? 레스토랑 CCTV는 구했어. 이 남자야. 오토바이 번호는? 번호를 알아보고 있는데 금세 종족을 감췄어. 얼른 대국제가 사모님 오해 풀어드려야 할 텐데 시간이 지나면 설득하기 더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. 그치. 근데 대국제가 오토바이 CCTV 영상도 필요하지 않을까? 아, 그것도 알아봐야 하는데. 제가 알아보겠습니다. 저 대국제가 직원이잖아요. 제가 알아볼게요. 알아볼 수 있겠어? 아니요, 관둬요. 그쪽 도움 필요 없어요. 왜 그래? 뭐두 사람 무슨 일 있어? 아무튼 오빠, 나 윤재민 씨 도움 받고 싶지 않아.